대해서는 영화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음악에 적용했을 때 그게 괜찮을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시간과 뭐 많은 비용이 들었고, 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와서 뭐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리도 입체적으로 잘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도 파츠 2, 파트 2 10만 일단 10만 10만 관객, 그리고 파트 시즌 2를 만들게 되면 돌비 애트모스를 처음부터 아예 녹음을 해버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말씀은 어떠셨어요? 그좀 전에 마지막에서 앤디 크레딧 나올 때 샤이닝 곡에서 선규의 그 심금을 울리는 기타 솔로가 혹시 천상에서 들리는 느낌 나셨나요? 그때서 막 솔로가 팍 떨어졌죠. 성공했다. 네, 저희 셋 그리고 감독님들하고 같이 돌비 시네마 믹스용 스튜디오가 딱 있더라고요. 극장처럼 생겼고 이제 거기서 전문 기사님이 배치를 해주시는데 자우림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음악을 먼저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왜안 끝났어, 아직? 이제 슬슬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질문 영화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질문 있으신 분 생각해 보시고요. 감독님, 아까 아쉬웠던 점만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진짜 잘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참석 못하고 계신 허민 감독님이라면은 이제 본인이 편집을 하셨다 보니까 기깔나게 편집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항상 페니아 부분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허민 네. 감독님. 그걸 대신 전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 파트별로 노래 선정 안 하는 기가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정말 와, 이 감독님 우리 좋아하시나 봐 생각했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저쪽 뒤에 제가 잘안 보여서 그런데 조명 조금 더 키울 수 있나요? 아, 이게 다 키신 거구나. 제일 멀리 계신 분, 주변 손 드신 분이 어느 분일까요? 네, 제일 맨 뒤에, 아, 제일 뒤줄에서 손 드신,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아, 근데 진짜 귀중한 휴일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우림 25주년 정말 재밌게 봤고요. 특히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자우림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50주년 다큐멘터리를 또 기대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그때까지 살아서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50주년 다큐멘터리를 찍으신다면 어떤 밴드로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이 다시 연출하신다면 어떤 밴드로서 표현을 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저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25년 후에 이번 영화와 똑같은 제작 과정과 똑같은 컨디션에서 한번더 찍으실 거면 제 손을 잡아주시고, 고사를 하시겠다면 제 손을 세게 잡아주세요.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유나님이 이런 정도의 다큐멘터리, 음악 다큐멘터리 퀄리티를 가진 걸 못 보셨다라고 국내에서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의 생각에는 항상 이 정도 퀄리티의 음악 다큐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독보적으로 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매력을 가진 자우림이라는 밴드는 다시는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50주년 때도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매력을 그냥 담아내기만 하면 충분한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쪽 그늘 속에 앉아 계신 여자분, 네, 위에 보신 분 지금 청 자켓 보신 분이신 건가요? 네, 이렇게 하고 계신 당신이요. 네, 맞아요. 일단은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가지고 모두 그 수고하셨다는 말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우림 곡에는 진짜 곡이 엄청 숫자가 많잖아요. 데뷔를 또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에 들어간 그 노래들도 많지만 이제 들어가지 못한 곡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아 이 곡도 좋았는데 못 들어가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영화를 어떤 곡 원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그 빼용빼용을 좀 많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곡이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한 곡을 더 넣을 수 있다면 이제 어떤 곡을 넣고 싶을지 그냥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뿅뿅입니다. 감독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마이크를 허민 감독에게 넘기는데요. 허민 감독이 정말 아쉬워하는 곡이 미안해 널 미워해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25주년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들 위주로 넣자라고 얘기가 됐었고 그중에 유일하게 못 들어간 곡인데 그 유독 아쉬워하셨던 게 그 허민 감독님이 유나님이 녹음실에서 보컬 녹음을 하는 장면 홀로 들어가서 찍으셨는데 무반주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니까 그 압도감이 굉장했다. 그래서 쿠키 영상으로라도 넣어봤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스테리드미로 쿠키 영상에 들어가 그 곡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자, 10만 가면 Beyond the Wonderland. 다음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느 분으로 가야 될까? 안경 쓰신 남자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일단 먼저 항상 자우림 노래들이 이렇게 살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전에도 많이 노래들을 좋아했지만 더 깊게 노래를 이해하고 듣게 된 것 같아서 감독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맨 초반부에 자우림 노래의 모토 같은 게 악천 중에 패배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생각해보면 패배 중인 비난주의랑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악천주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힘이나 또 마음의 모양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요. 많은 노래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정답은 해피데이에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살아있죠. 지금 오늘 살아있죠. 오늘 지금. 기왕 살아있으면 즐겁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셋 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라 자우림의 기본 정서가 그런 이렇게
땡핑이 된 것 같습니다. 피가 저뿐만이 아니라 형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빼용빼용의 순간에 가사를 살아있는 동안에 춤을 추는 것이오라는 부분의 가사를 멤버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자, 이제 GV의 꽃 포스터 추첨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형식을 조금 바꿔서요. 일단 여섯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여섯 분을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차례차례. 그 다음 이 포스터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순서대로 한 장씩 골라가실 거예요. 흥미진진하죠? 자, 뽑겠습니다. 열부터 볼게요. G열 4번. G열 4번 계세요? 안 계세요? 없으시면 15번. G열 15번. 아, 어서오세요. 천천히 이쪽 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또 다음 F열 F열 6번 계신가요? F열 아, 없으면 9번. 아, 어, 9번 계세요? 아, 6번 있으세요? 아, 오세요. 자리를 두세 개씩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왜죠? 10만. 아, 당첨되고 싶어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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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입니다. P열 8번. P열 8번 계세요? 없으시면 7번. P열이 어디예요? P요. OP. OP 현재 P. 안 계신가 봐요. 열을 다시 볼게요. 네. 또 F열 10번. 10번. 지금 카메라 드신 분 혹시 10번 아니세요? 어, 11번. 어, 10번.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어서 오십시오. 다음 I열 10번. I열 10번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네 분. 앞으로 두 분 더 보겠습니다. A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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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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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마지막 한 분. 마지막. I열. I열. 3번. I열 3번. 3번이 없으시면. 없으시면. 4번. 저 4번. 어서오세요. 자, 이제 여섯 분 모여서 가위바위보, 신성한 가위바위보 의식을. 아, 꼭, 아, 시간 때문에 가위바위보 할 시간이 없구나. 아쉽네. 자, 그러면 한 분씩 올라오셔서 순서대로 원하는 포스터를 가져가시겠습니다. 김진만 요정님 포스터를 뽑으신 분은 애교가 이상승합니다. 이성규 배우님 포스터는 연기력 이상승. 자우림 언니 포스터 뽑으신 분 아력 이상승. 과연? 우와, 연기력 이상승하십니다. 어서오세요. 과연 누구? 아, 애교 이상승의 김진만 선생님. 아, 진짜요? 갯벌 신 경남. 가짜 세금 보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마력 이상승. 어서오세요.
와, 마련 이상수. 반칙 사진도 안 찍고 가네.